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입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어디 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창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이제 감이 오실까요? 글쎄요. 안 올까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개수동에 써니 다육이 왔습니다. 그 이름남 명성에 따라서 창을 참잘 키우시는 사장님이시죠? 와, 정말로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키우세요. 이번에도 이제 준비되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와, 정말 너무 대박 히트감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안 보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보자마자 깜짝 놀랐으니까요. 제가 맨날 뭐 소개하는 데마다 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사실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 창입니다. 세트고요. 가격은 다 변동이 없습니다. 전 일괄 10만 원입니다. 일괄 10만 원인데 품종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사이즈가 대박가입니다. 대박. 대박 특대품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12세트. 요거는 번호 하나당 하나 세트밖에 없습니다. 하나, 나가면은 품절이니까요. 마음에 드신다면 중간에 찜하시고 입금하시고 하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장 세트나 어떤 세트든 뭐 가격이 좋거나 품종이 좋으면 먼저 하시는 게 임자입니다. 선택, 내가 먼저 가야지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얼마나 쿵쾅쿵쾅 심장이 쫄깃쫄깃. 그 기분 아시나요? 그럴 때내 거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은 그런 기분을 좀 맛보실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71번,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71번부터 갑니다. 구성은 5, 6개로 돼 있고요.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들어가는데 사이즈 볼게요. 굉장히 커요. 18cm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엘리자베스, 이렇게 창. 아우, 햇볕 때문에 저는 잘안 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아리에스가 요렇게 많이 키웠네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아리에스도 참 예쁜 창이에요. 이런 것도 뭐 10cm. 기본이 10cm입니다. 그리고 한스마리아 대품, 특대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뭐, 창 입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17cm 정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건강하고 단단하고 색깔 이쁘고. 그리고 실라이도 대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센치 재볼까요?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실라이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71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와, 사이즈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는 일괄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72번 갑니다. 와, 탈론입니다. 탈론 대품이 들어가는데요. 가격 10만 원 똑같고요. 사이즈 16cm 정도 나옵니다. 옆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라탐, 군생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3두 군생이 라타예요. 라탐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중품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엘리자베스 창입니다. 이거는 이제 옥빛으로 물들고요. 이렇게 펄감이 있습니다. 펄감 있고 손톱끝은 빨갛죠. 그리고 에브게니아라는 신종 창인가 처음 들어보네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8cm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허니핑크, 달달한 핑크색을 내주는 허니핑크인데요. 이 아이도 중품 이상의 창 사이즈입니다. 13cm 정도 나오고 여기는 자구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 득템합니다. 보너스 하나 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72번입니다. 72번. 그다음에 73번 1호로 가볼게요. 와, 여기도 대단합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특대품이 들어가네요. 사이즈 100고요. 이렇게 20cm가 다 되네요. 이 아이는 피멍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토파즈도 이쁘죠. 이쁜 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아이. 여기도 10cm가 조금 넘고요. 아, 이 아이 이름 뭘까요? 이 아이는 골드왁스 같아요. 골드왁스 군생. 특대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뭐 17, 18cm에 자구까지 덤이 있네요. 여기도 자구까지 덤이 있습니다. 미국 에보니, 미국 레드 에보니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이즈는 13cm, 빨간색 창이죠. 여기도 라탐 군생이 들어갑니다. 3두 군생. 3두 군생 사이즈가 저 직선으로 했을 때 15cm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탐 군생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개. 이건 73번입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여기 74번으로 가볼게요. 레드와인 오리지널입니다. 레드와인 비싼데 여기 쌍두네요. 와, 외두만 봤는데 쌍두도 있네요. 요거 옆으로 긴 화분에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중품이고요. 그 다음에 토파즈. 토파즈 중품 들어갑니다. 토파즈 중품. 이것도 12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이게 뭐야. 보라돌이. 보라돌이 HY. 보라돌이 HY가 100품으로 해서 17cm 정도 됐는데, 와,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보라돌이 HY.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야생 에보니.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나네요. 여기 자구도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또 중품이고요. 입장이 아주 반들반듯하고 아주 예쁘게 생겨났습니다. 잘생겼네요. 에브게니아. 여기도 창. 요런 붉은 손톱을 가진 검붉은 손톱이죠. 이것도 10cm 정도 되고요. 이거는 74번입니다. 74번. 그 다음 75번으로 가볼게요. 와. SP 창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잎 끝으로 펄감이 있는 큰 특대품 16cm 정도 되는 아이 창 아이인데 SP입니다. 그다음에 2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토파즈 같은데 이렇게 보면 12cm 입장은 굉장히 도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라탐이 들어가네요. 라탐 삼두군생 중 사이즈입니다. 중품 사이즈. 그다음에 프랭크. 와, 프랭크 이쁩니다. 색감 보세요. 와, 이거 정말 환상입니다. 13cm. 아, 물든 보세요.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카타리나 창, 중품 창입니다. 이 아이도 13cm,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75번입니다, 여러분. 75번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76번 갑니다. 야생마리아 대품이 들어가네요. 와, 볼까요? 13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레종도 유명한 창이죠. 빛감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9cm 정도 되고요. 빛감은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려주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그려주는 아이인가 봐요. 그리고 킹포세이스 대품이 들어갑니다. 와, 이 아이도 크네요. 15cm 정도 되고요. 자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킹포세이스 요렇게. 그 다음에 피가르 중품 들어갑니다. 요렇게 가까이 보이드리면 물든 보세요. 와, 입 라인 너무 예쁩니다. 입술 자국인가요? 10cm 정도 되고요. 여기도 카타리나인데요. 카타리나도 이 아이도 붉게 물이 드는 아이인가 봐요. 이 아이도 사이즈 10cm 정도 돼 보입니다. 가격이 좀 있네요. 카타리나가. 그래서 요렇게 76번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77번 갈게요. 77번 SP창. 와, 큽니다. 특대품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요거 뭐 17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SP 특대창에 들어가고요. 보라돌이 여기도 HY 교배종이 들어갑니다. 보라돌이 이 아이도 자구가 나왔어요. 16cm. 여기 보시면 자구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 잘생겼어요. 창들이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프리세우스 창 들어갑니다. 이 아이도 8cm 정도 지름 되는데 이 아이는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크죠. 하나소울엔 붉게 물이 들어준다는 하나소울엔도 지금 막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13cm, 12cm 자구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뽕뽕. 그 다음에 스터닝 들어갑니다. 스터닝. 와, 이 아이 큽니다. 이 아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17cm 정도 되고요. 제가 사이즈 알려드리는 건 대략 재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 보세요. 엄청 크죠? 이렇게 이 아이가 들어가네요. 그 77번. 77번 사이즈 다 대체적으로 크고 좋고 예쁩니다. 다른 것도 예쁘지만 이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78번은 실라이, 일본 실라이가 들어갑니다. 사이즈 13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렇게 허니핑크, 여기도 달달한 허니핑크가 들어갑니다. 와, 이쁩니다. 손톱 너무 예뻐요. 여기도 11cm 정도 나오고요. 원종 스포클론 1세대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아이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가 아니라 미국이 고향입니다. 미국이 고향이는 14cm 정도 되는, 색감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78번이에요. 그 다음에 샤넬 뮤즈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향기 나는 아인가요? 샤넬 무즈가 이렇게 13cm였죠? 그다음에 여기도 푸른 세우스가 오렌지빛으로 아주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손톱은 굉장히 뾰족하고 붉은 색감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78번은 요런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번호 하나당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누가 채가면은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79번 굉장히 큽니다. 마리아 교배종인데 굉장히 커요. 사이즈 봐. 18cm고 여기 자구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모습은 이렇게 큽니다. 멋있습니다. 스포클론 원종의 분, 여기도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아이 고양이. 잠깐만요. 이렇게 쭉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뭐 제나마나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입장 보세요. 이렇게 두툼합니다. 옆으로 보세요. 이 카리스마 어떡할 겁니까? 너무 예쁘다. 진짜 원종 스포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골드스타가 하나 들어가네요. 이 아이 사이즈 조금 작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8cm 정도 되고요. 흑장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흑장미 12cm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크고 예쁩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브러시라는 창 아이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쁘네요. 아우 손톱 보세요. 이것도 14-15cm 정도 나와요. 와 커요. 이런 물듬이 보여주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화분에 분갈이해서 심어놓으면은 맨날 봐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맨날 봐도. 제 가격은 말씀드렸죠? 모두 10만원입니다. 이거 선택만 하시면 돼요. 번호만.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80번. 지금 버킹엄 대품이 들어가고요. 버킹엄 대품 볼까요? 13cm 정도 돼 보입니다. 이게 버킹엄 대품. 그 다음에 1세대 야생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와, 큽니다. 엄청 큽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것도 17cm 정도 나와요. 옆에서 보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큽니다. 창들이. 근데 이게 지금 10만원 밖에 안 하니까 근데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거죠. 흑장미도 중품입니다. 중품 11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콘 들어갑니다. 환염 레드콘이죠. 여기 뻘감 펄감이 보여요. 입장 끝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것도 10cm가 넘고요. 원종 몰게인이 들어갑니다. 와 이쁩니다. 색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원종 몰게인은 저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이건 9cm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80번이고요.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갑니다. 80번 그 다음에 81번 갈게요. 와 큽니다. 엄청 큽니다. 81번입니다. 사이즈 대품으로 해서 여기 뭐지? 잠깐만. 야생마리아 1세대가 들어가요. 와, 야생마리아 1세대 비싼데. 16cm 정도 되고요. 여기 사이즈는 요 정도. 야생마리아 1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 교배종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와, 이것도 17cm가 넘어요. 그리고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 교배종인데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고 물듬도 예쁘고요. 가운데 무슨 금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금만 보여요. 요새 신기해요. 저도 금만 보여요. 금 몰랐었는데. 그 다음에 젤리 카시오페아가 여기 들어가네요.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돼 보입니다. 멋진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와일드 브러시가 사이즈가 좋네요. 아주 좋아요. 색감도 빨간빛으로 너무 좋아요. 15cm예요. 중품 창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즈 써니꺼 창 다육은 써니 다육이 창 다육은 있잖아요. 보기보다 커요.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자 이제 택배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다 모두 너무 좋다고 화면보다 너무 좋다고 문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새 좀 사이즈 큰데 10cm예요. 아우 환엽입니다. 완전 입장이 다 완전 다 커졌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불새 다른 아이든 작은 아이만 봤는데 여기는 좀 성장을 한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81번인데 요거 가져가시는 분 대박일 것 같아요. 먼저 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2번입니다. 82번은 키트리네가 대품, 특대품이 들어갑니다. 사이즈 되게 커요. 이것도 18cm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와 이쁘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오게티가 하나 있네요. 여기 키트린이 하나 들어가고요. 토파즈도 이렇게 널찍한 입장 예쁜 고르고
일률적인 입장으로 키우신 써니 사장님의 써니 다육 사장님의 능력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쁘죠? 옥색으로 해서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레종 들어갑니다. 레종. 이 아이도 가격이 좀 있습니다. 요즘 단단히 좀 굳히는 중인가? 굳혀놨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보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좀 많이, 많은 적응을, 뿌리를 내려서 적응을 시켜서, 좀 보존해 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 데려가셔도 크게 아프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레드콘이라는 아이고요. 환엽입니다. 이것도 10cm 정도 돼 보이네요. 10cm.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어우, 큽니다. 야생 콜로라타가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14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둥글스름하고 펄감은 있는 게 아니라 백분이 올라오죠. 야생 콜로라타는 백분이 올라오면서 색감이 들어 물듬 위에 있어주면 굉장히 빨갛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백분까지 올라오니까 그 신비한 색감이 나요. 그래서 무슨 서리가 약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물을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주겠죠. 집에 갖다 놓으시면.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82번 소개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멋진 창입니다. 써니 와서 여기 지금 준비된 12세트예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드린다고 하니까요. 제일 멋진 거 내 마음에 쏙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여기 써니 농장에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리면서 저는 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음 영상을 기약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